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충북에서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아이들을 돕자며 후원 통장을 만들었는데 후원자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는 22살 황인찬 씨.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전역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배달 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더해서 주는 디딤 씨앗 통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면은 이제 렌트를 하거나 이제 제게 없으니까 빌려서 하면서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생기는데 그게 한 번에 없어졌으니까 일단 제 삶이 많이 윤택해진 거죠. 사회적 기업 일자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미자 씨의 사정은 다릅니다. 6학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디딤 씨앗 통장에 가입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가진 게 없어서 아이한테 도움을 못 줘서 좀 많이 미안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통장에 적립한 만큼 매달 5만 원까지 지원금을 더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 입금한 돈의 두 배가 돼 학비나 창업 지원금처럼 사회 진출에 꼭 필요한 종잣돈이 되지만 지난달 충북의 저소득층 아동 3,138명 가운데 200여 명은 한 푼도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입금은 했지만 만 원도 넣지 못한 아이도 284명이나 됐습니다. 당장 생활에 여유가 없으셔서 적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후원을 하면 배로 불어나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디딤 씨앗 통장. 관심이 부족하면 가난의 대물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